자, 미연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둘, 셋. 해피님,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녀들, 레드벨벳. 네, 한 분 한 분씩,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웬디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자, 우리 웬디 양이 네, 대표로 네, 해외에서 오신 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Hi, we're Red Velvet. Thank you for coming today. And hope you enjoy the Korea Sale Pasta. Thank you very much.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Thank you very much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Korea Sale Pasta가 시작이 됩니다. 네. 행사 축제 기간인데, 오늘 함께한 소감 좀 이야기 해주시고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약 500. 여기에 네. 기업들이 기업의 제품들이 세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필요한 물건들 꼭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전 세계에서 레드벨벳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소감과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크게는 네. 이번 달에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콘서트가 있어요. 네, 싱가포르에서. 네, 그거 있고 뭐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행사로 여러분들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싱가포르에서 또 네, 콘서트가 있군요. 네, 저도 응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대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무대 준비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곡은 네. 저희 파워업의 수록곡이었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여러분 아시죠? 네. 저희가 열심히 부를 테니까 같이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 러비분도 많이 오셨거든요. 네, 함께 크리스마스도 즐겨주시고 함께 파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뷔 세계 소리 한번 질러주시죠.